베스 브리빗! 안녕하세요, 브리빗입니다. 네, 또 저희가 생일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. 그렇죠. 네. 이번에는 9월! 9월! Yeah. 아, 9월 또 가을이잖아요. 그렇죠. 또 가을에 태어난 분은 누구실지 궁금한데. 네. Yeah. 저희가 또 이제 게임이 있는데. 네. 이번에는 게임이. 팔씨름. 네, 팔씨름. 팔씨름. 네. 이거 지우가 골랐어, 이거? 저요? 살짝 골랐어? 네. 이거. 얘기가 아, 팔씨름이 갑자기?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아, 팔씨름보다 발씨름도 좋아하는데 발씨름 그냥 씨름도 좋아하잖아요. 그냥 그렇죠, 씨름 그렇죠. 좋아하잖아요. 또 그리고 저희 VAB가 네. 이제 뭐 예체능 다 겸비한 그런 네. 그런 아이돌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엔지 멘트를 부담 느끼지 마요. 엔지 편하게 편하게 방금 좀 긴장을 했는데 어 되게 귀여웠어. 이번에는 좀 체력을 좀 네. 경비한 VAB를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네. 생일자 이벤트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어 좋아요. 네. 자 그러면 저희가 자 게임 팔씨름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여러분? 네 좋습니다. 렛츠고. 아 내가 1등이구나. 자 그러면은 에이노랑 첫 번째 상대 할 분 누구지? 자 이렇게 배진을 짜줬고요. 네, 이제 네. 팔씨름 한번 바로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Let's go! 준비 어우 네 차트 잡아주세요. 자 오케이 시작! 오! 오 뭐야 오! 호순이 쎄다. 지금 금영이 힘 안 쓰고 있어 봐봐요 지금 표정 봐봐. 호순이 쎄다. 아야 이거 빼간 거 빼간 거 빼간 거 야 세트만 셈! 와, 빅매치. 자, 빅매치.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. 양손으로 할 거예요? 아니. 차트 잡아줄게요. 이건 에이소를 진지하게 할게요. 소감 한마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진지하게 할게요. 어. 그 에이노를 진지하게 소감 한마디 드려요. MG를 위해서라면 무슨 방법이든 어떻게든 이해했습니다. 됐다! 네. 바로 차는 거 아니야? 지우는요? 열심히 하겠습니다. 밑에서 차는 거 아니에요? 빨리 빼세요, 빼세요. 자, 손을 빼고 들어갑니다. 준비. 네, 잠시만요. 준비. 야! 준비. 네, 잠시만요. 야! 와 형아 진짜 이게 진짜 아 이거 쏟다고 아 나 하고 싶다고 소감 한마디 자 어 힘 빼시고 준비 시작 어 아 형 힘 써요 빨리 와 형 나와 진짜 와 너무 이게 저번에 이게 이미 입이 힘들어 아 형 이미 이렇게 되고 아니 이렇게 되면 이미 아니 이게 아니야 스스로 팔씨름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아! 빨리 해, 빨리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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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스 셋! 와, 재밌어. 너무 예능했다. 아, 승자 3명이거든요. 그죠?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이노를 부전승으로 올리면 좋지 않을까. 아, 가위바위보야죠, 이거. 가위바위보 갈까요? 가위바위보! 나 부전승이야? 아니야. 자, 안내면 지금 너 가야 말고 저 부전승 세트 받이고 이거 맞다. 자 여기서 한번 다짐을 또 변질을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겠습니다. 자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. 어. 뭐야? 어, 진짜야? 뭐야? 에이 이겼어요. 진짜야? 이겼어요. 진짜. 반칙 따윈 필요도 없었다. 아 이거 왜 하면 방금 에이스만 저랑 너무 힘, 너무 다 맞아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좀 하기 애매하니까 잠시만요. 맞짝 자 이제 결승전 자 결승전이니만큼 서로의 다짐 한번 다시 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아 뭐야 네
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. 에이너가 여기까지 오기까지. 네? 얼마나 평소에 저를 왜 약하게 봤으면. 할게요. 잠깐만요, 잠시만요. 힘내시고, 힘내시고. 빅매치. 힘내세요. 아, 나 힘 뽑았다, 이미 내가. 힘 두 분 더 빼세요. 예. 네. 이거 팔목이 팔목이 이렇게 안 꺾이게. 오케이. 안 꺾이게. 오케이, 그냥. 힘 빼시고요. 네. 준비. 과연. 시작! 과연! 다 쓴 거야? 아니죠. 반복, 반복! 윤아, 반복, 반복, 반복! 야. 자, 이렇게 1주만의 생일로 네, 끝이 났습니다. 아, 근데. 대학교 처음으로 또 생일 선물을 주는 거니까. 네. 네. 어떤 분이신가요? 야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